그 방송 나가고 회사에 좀 큰 변화 같은 건 있었어? 아, 많은 변화가 있었죠. 특히 돈 쓰는 일들은 다 제가 다 이뤄졌어? 네. 어떻게 재정적으로 괜찮았어? 일단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건물 옮기는 거는 제 기둥발이 좀 약해서 못했고 나머지 것들은 다 됐어요. 뭐 식사 바꾸고 음료 바꾸고. 거긴 어떻게 됐어? 물망초. 물망초가 리클라이너가 있는 공간을 바뀌었죠. 대표님이랑 직원들끼리 교류는 어떻게 더 좀 생겼어? 대표님은 매우 친해지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랑 직원들이 약간 좀 어색해졌죠. 돈 쓰는 얘기를 할 때 저한테 안 와요, 이 사람들이. 그 사기꾼 수는 많이 좀 줄었나?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사기꾼들을 우리가 막는 거로 한계가 있으니까 이 정보들을 다른 데에다 제공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사기를 못 치고 다니게. 아, 블랙리스트처럼 이렇게. 오, 좋다. 사기꾼들을 이용해서 우리도 이제 돈을 좀 벌어보자. 사기꾼들을 이용해서 돈을 더 벌어보자고? 솔직히 핑크보이. 사기꾼들을 이용해서 사기꾼들을 막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자. 카누는 이제 먹고 있어? 네, 저희 뭐 떨어진 장창상 카누 150개짜리 준비해가지고 7만원까지 구매를 했어요. 아, 진짜로? 야, 대표님 진짜 너무 멋있다. 그것도 있었잖아. 뭐 월요일은 연차 안 되고. 저는 지금 월요일에 연차를 쓰고 있고요. 그러면 출근을 좀 자제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여전히 주말에도 오시긴 오시는구나. 그게 낙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아, 그래. 귀두컷 빠이 했잖아. 귀두컷 안녕. 미용 이용원들이랑 MOU 업무 협약 진행해서 더 이상 이제 뭐 귀두컷을 이제 보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 매장 리뉴얼 하겠다고 했었는데. 안 그래도 지금 지점에 나와 있거든요. 아, 그래? 네. 야, 대표님이 진짜 다 해주셨네. 여보세요? 야, 이걸 지금 미련을 못 버리고 계시는 거야, 지금. 대박 사건! 계속 화면이 끊기는데? 대표님, 머리는 그렇게 자르니까 주변에서 뭐라 그래? 직원 한 명이 추노가 하고 오랑캐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니 그때 추석에 스팸 대신에 명절 상여금을 줬다고 하던데 방송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? 다들 뭐 다시 들어보니까 그렇게 큰 불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. 그래. 이 다시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잖아. 그 왜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뾰로통해져가지고. 앞으로도 직원들 의견 잘 수렴해 줄 거지? 예. 그러면 직원들한테 지금 영상 편집. 그래, 직원분들 사랑합니다. 그날 이후로 어떻게 병장 축구 어떻게 됐어? 아, 병장 축구요? 그게 제일 궁금하네.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. 나아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전한가 보다. 잠깐만. 지금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거 아니지? 어떻게 하셨어요? 피아노 치는 그쪽이에요. 피아노는 아직도 안 치운 거야? 그럼 대표님이랑은 어떻게 좀 직원들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어? 그러면 방송 고치기만 하는 것 같아요. 그치? 거봐, 안 고쳐질 줄 알았어. 아, 근데 간식은 요즘에 엄청 많이 넣어주세요. 안마의자 어떻게 됐어? 안마의자. 아, 안마의자 그 인사팀이 이제 계약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아, 지금 갔다 온 지가 한참인데 모르겠어요. 다시 한 번 더 가야겠다. 내가 다시 정식으로 할 테니까 기다려. 머리 사이즈, 머리 크기는 어떻게 됐어? 그대로잖아. 왜 머리 크기 안 줄여줬어? 왜 대표님이? 문자를 뺐어요. 나 미치겠다 진짜. 회사는 어떻게 됐어? 좀 대표님이 좀 얘기를 많이 들어줬어? 사람은 바뀌는 거 아니에요. 아, 사람은 바뀌는 거 아니야? 나를 또 광고로 써주신다 그러셨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. 저부터 띄워주세요. 알았으니까 이제 탈 벗고 얘기해보자. 저는 학포예요. 이게 제 얼굴이랍니다. 자유로움 어떻게 됐어? 받아들여주시긴 했는데 뭐 아직 사옥 이전을 안 했다 보니까 아마 사옥에 생길 것 같아요. 아, 진짜로? 다위하러 한번 놀러. 부모님도 혹시 방송 보셨어? 그래서 어머니 뭘 하셔? 저 이제 자유를 잃었죠. 아, 그래? 아휴, 그래. 그럼 그거는 이제 뭐 어쨌든 뭐 가정사니까. 우리 선물 써봤어요?
자, 봐봐. 남편은 돌아왔지만 내가 원하는 건 임신인데 콘돔을 쓸 일이 없잖아, 이 바보 녀석들아. 아맹여사 질주야! 일로 와봐. 아맹여사 누군지 아나? 아맹여사가 뭔지 몰라? 아맹여사 누군지 알아? 뭔지 아냐고! 어디가 시끄러! 아, 진짜. 어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아맹여사 본 사람! 아맹여사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. 아무도 안 봤어. 아,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싹 바꿔서 새로운 컨셉으로 도약한다. 너네들 다 기대해. 어? 뉴 아맹여사로 돌아온다! 나이선!